한번 주어진 인생 정말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 그게 내가 너희한테 늘 얘기하는 거지. 누구나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진 못하고 누구나 프로가 아니라 처음 사는 아마추어의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 그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를 생각하는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살아야 되지 않나? 내가 가끔 재수하러 온 학생들한테 너무 힘들어요, 쌤. 저 작년에 뭐가 안 됐어요? 할 때, 야, 100년, 120년, 140년까지 산다는데 1년 투자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 살수 있으면 투자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너네 정말 머릿속에 어떤 삶을 살고 싶다, 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꿈을 그리고 한번 주어진 인생,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게 좋아. 나는 어릴 때부터 철들어라, 철들어라 이 말이 싫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오고, 막 녹색 깨물 옷을 입고 오고, 막 그런 애들이, 야, 왜 그렇게 입고 다녀? 하고 내 친구들이 얘기해. 그때, 야, 한번 사는 인생, 입고 싶은 옷 입어야지. 한번 사는 인생,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한번 사는 인생, 적어도 안 하고 후회하진 않을 거야. 해서, 아, 이랬구나. 다른 남들 말 들을 걸. 그거는 후회가 적다니까. 주체적인 삶은, 자, 이런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을 때 만난 실패는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실패다. 남들이 이미 경고했던 실패거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의 실패는 내가 원하는 길도 못 갔고, 그건 감당 불가능한 실패가 돼. 왜? 그때는 나를 탓할 수도, 남을 탓할 수도, 이게 완전 총체적 난국에 빠져버려. 하고 싶은 거 해. 원서 쓸때 어디를 쓰고 싶다가 마음속에 굳었잖아. 어차피 어느 대학이든 다 경쟁률은 높아. 그러니 어디가 더 합격률이 높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산해봤자 잘 생각해. 우리의 계산이 항상 맞지도 않아. 작년에 여기가 빵꾸가 났대. 그럼 거기 오려고 핵폭발 날 수도 있는 거고. 작년에 여기 핵폭발이었대. 그래서 그럼 올해는 빵꾸가 아닐까 했는데 또 폭발 날 수도 있는 거고. 경쟁률만 보고 가지 말고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보면 이 과를 내가 써서 평생을 이 전공을 했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수 있겠다 그러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해봐. 또 하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점수 맞춰서 가능성 봐서 써야 되긴 쓰지만 이걸 전공하느니 대학을 안 가느니만 못하겠다 하는 건 제발 하지 마. 자기가 원치 않는데 정당화할 수 없는데 이유를 모르는데 결정하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실패 만날 수 있어.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거 해도 실패도 만나고 하고 싶은 거 해도 실패 만나. 두 확률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선생님, 저는 진짜 공무원 되기 싫은데요. 저는 진짜 예술가 되고 싶은데 엄마가 예술가 가면 망한다고 공무원 되래요. 근데 공무원이 합격 확률이 높아, 낮아? 낮아. 근데 여기서도 실패를 만날 수 있고 여기서도 실패를 만날 수 있고 둘다한 분야에서 성공하기는 어차피 힘들어. 그런 상황에선 적어도 원하는 걸 하는 삶이 후회 없는 삶.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너 결혼 안 해?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결혼해서 얻을 행복과 결혼 안 하고 지금 이 삶을 살면서 얻을 행복 중에 난 아직 결혼 안 하고 지금 내 일을 하면서 얻는 행복이 더 커. 그렇다면 나는 이게 주체적 결단인 거지. 물론 사람도 없고 외계에서 찾아보려고.